안녕하세요. 홈쇼핑 보다가 충동 구매한 로베라 폴딩 트램폴린 와이드형을 한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. 자, 박스를 뜯으면 바로 안에 제품이 이렇게 들어있고요. 안에 내용품은 이렇게 있습니다. 요게 메인 트램폴린, 네, 이거 손잡이, 그 다음에 얘들은 이제 다리, 요거는 사은품으로 받은 줄넘기, 이건 뭐지? 설명서를 한번 보겠습니다. 모델명 KT500이네요. 부품 내역, 조립 설명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두 번째 장입니다. 또 있네. 이 부품들이 굉장히 묵직해요. 묵직하면서 마감은 또 나쁘지 않아요. 굉장히 튼튼해 보입니다. 발 부분은 고무인데 생각보다 재질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펼쳤는데, 이거 펼칠 때좀힘 줘가지고 밀어서 펼쳐야 됩니다. 확! 그리고 바닥에 쿵 소리 나거든요? 바닥에 팡 타면서 좀 조심하시면서 펼쳐야 됩니다. 그리고 여기 접히는 부분에 요 고정핀을 꽂고, 요 천을 씌워야 되는데, 이 천에서 이렇게 가루가 엄청 떨어져요. 이거 한번 털고 설치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얘네들 퀄리티는 좀 많이 떨어집니다. 보세요. 그리고 여기다 이제 이걸 씌워야 됩니다. 반대쪽에다 건 다음에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탁! 이런 식으로 걸면 되는 것 같습니다. 반대쪽 경첩에도 이게 혹시나 접힐 수도 있으니까 이런 고정핀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. 이쪽 고정핀이 잘안 들어가지고 망치로 좀 때렸습니다. 들어갔습니다. 아주 빡빡하게. 그래서 양쪽 고정핀 다 꼈고요. 이제 다리를 껴보겠습니다. 요 플라스틱 마개를 다 빼야 되고요. 이쪽에 이렇게 해서 다리를 한번 다리 끼우면 이렇게 쇳가루가 떨어지니까 이것도 치워주셔야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8개 다리를 다 꼈습니다. 자, 이제 손잡이를 들어서 요도 고정핀을 요 중간에 와셔를 요런 식으로 해서 넣어서 껴야 된다고 하네요. 아, 이쪽이 아니네. 요쪽을 꽂아야 됩니다. 이렇게 꽉, 더 이상 손잡이 흔들지 않게 꽉 조심. 이제 메인 손잡이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. 네, 집어넣습니다. 그리고 요 손잡이 조절 나사를 요 구멍에다 맞춰가지고 꼈고요. 어느 정도 집어넣고,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요거를 이렇게 해서 높이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설치 완료가 됐습니다. 한번 올라가서 떼볼까요? 진짜 소리가 안 나나? 이게 소리가 안 난다고 해가지고 이게 스프링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좀 기대를 갖고 구매를 하게 됐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오! 일단 진짜 소리가 안 나네. 그냥 내 발이랑 면이랑 닿는 소리만 나고 좋습니다. 넓어가지고 성인이 뛰기에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괜찮네. 요거는 기존에 저희 집에 있던 트램펄린인데 요거는 구조가 이렇게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. 탈 때마다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애들 보고 자꾸 타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일단 한번 올라갈까요? 이 소리 탄력도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. 그리고 이 소리 보세요. 아, 확실히 급이 다르네요. 이거
소리 안 나. 어이구, 좋아. 마음의 평화가 왔습니다. 탄력도 훨씬 좋고요. 근데 살짝 무슨 플라스틱 같은 뭐 비닐 냄새라고 해야 될까? 그런 냄새가 살짝 납니다. 근데 제품 자체는 굉장히 튼튼한 것 같고 아주 좋습니다. 이게 짱짱함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습니다. 아, 소리가 안 나서 너무 좋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렇지. 좀 약간 들리네.